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짱구데디고요. 오늘은 좀 가성비 특집 영상이긴 한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원 플러스 원 패키지 구성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플랫폼 둘러보면서 2팩 구성하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. 2팩이라고 검색해서 후기 많은 걸로 본 거거든. 야, 1번이 커버넛이긴 하네. 풀코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베이직한 커버넛 로고 들어가 있고, 커버넛은 영한 브랜드라 호불호 갈리긴 하는데 두 개 3만원이면 진짜 싼 편이긴 하거든. 야, 무텐다드 베이직 긴팔티 2팩에 37,000원. 진짜 그냥 깡패긴 하다.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리면은 광고 아닙니다. 27,000원대에 떨어지 나오는 2팩 구성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. 무텐다도 다들 퀄리티 좋고 가성비 좋은 건 알잖아.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말이 안 된다? 야, 기본티 살 거면 무텐다드 반팔로 좀 어느 정도 종결도 될 것 같긴 해요. 2만 원 초중반대까지 떨어지니까 되게 매력 있고, 내가 예전에 무텐다드 티셔츠나 이런 거 다 리뷰하긴 했었거든? 근데 무텐다드가 좋은 게 계속 이렇게 개선된단 말이야. 애매했던 것들은 다 개선돼서 나올 거라 가성비가 말이 안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베이식 긴팔, 릴렉스 크루핏, 레이어드 크루넥 반팔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말하는 게 입이 아프지 않나. 뭐 프린트스타는 2팩에 16,000원인데요? 야, 더 미친 게 바로 옆에 있었구나. 근데 프린트스타가 원래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에 그냥 뭐 8,000원꼴로 구매가 가능한데, 이것도 내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거든? 무난해, 괜찮아. 되게 베이직한 느낌이라 만기불 반팔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죠? 미나브 2팩 티셔츠 뭐 이런 거 쭉티, 넥라인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왔고 밑단도 살짝 좀 디자인 들어가 있거든? 무텐다드가 너무 기본이라 싫었다 하면 이것도 봐도 좋을 것 같아. 하나에 2-3만원 꼴로 구매 가능하니까 얘도 굉장히 좀 가성비 포지션이지 않나. 이베필드는 요 귀여운 캐릭터 로고티인 것 같고, 개인적인 취향인데 개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. 커머나 로고보다는 이베필드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아. 학생분들이 구매하기 더 좋을 것 같다? 딱 요 느낌입니다. 예일도 괜찮네. 좀 호불호 갈리긴 하는데 오늘 보여줬던 이런 로고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냥 기본 팩 티셔츠 중에서는 예일이 제일 취향에 맞는 것 같긴 해요. 어! 아, 나 이거 입고 있는 거 봤었는데 이게 페플 거였구나. 그냥 캐주얼한 쪽에 되게 매치하게 좋아 보이긴 했거든? 아, 사이즈가 다르게 가능하네. 좀 뭔가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고 가격대도 만 원대에 구매 가능해서 가성비로 학생분들이 딱 커플티로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. 헤이즈 오버핏 스웨트셔츠 제멋, 얘도 2팩이라고 하고요. 줄이랑 기모가 선택이 가능한가 봐. 그냥 진짜 가성비 하나 보고 가는 느낌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샤카웨어 이거 피터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얘도 15,000원대에 이렇게 하나씩 구매 가능하겠네요. 7.5인치 헤비웨이트 티셔츠, 기장이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이어드용으로 구매할 사람들이나 요 기장감 상관없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이것도 그냥 되게 무난했던 걸로 기억해. 어, 반스다. 나 무텐다드 거 있긴 하는데 팬티는 확실히 좀 팩으로 많이 사긴 했죠. 아무래도 속옷이다 보니까 자주 갈아입고 자주 빨아서 금방 해지긴 하더라고. 어, 요런 거 짱짱하게 들어가는 게 가격 따졌을 때 제일 해잘걸? 하나당 25,000원 꼴로 구매 가능하고, 올블랙이다 4개 정도 구매 가능하고요. 오히려 막 더 안 예쁜 색은 더 쌀 수 있거든. 나는 그냥 솔직히 팬티 두고 보여주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. 어, 이건 좀 그렇다. 어, 얘들아, 아무리 좀 나 보여주려고 사는 거 아닌데도 요거는 좀 그렇네. 그냥 웬만하면은 검정색을 예쁘게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가 낫긴 하겠다. 어? HDX 반팔티도 2팩인데? 이거 좀 그거 아닌가? 헬창 형아들 많이 입고 다니는 거? 신축성 있는 머슬핏 반팔이라고 합니다. 운동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입고 다니긴 하더라. 그래서 이거는 헬스 다닐 때 사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입으면 좋지 않을까?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운동복이 막 언더아머나 이런 게 엄청 비싸진 않거든?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? 2팩으로 해서 고가 순으로도 한번 봐볼까 얘들아? 뭐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? 라그랑지도 2팩 데님이 있구나. 여기도 바지 진짜 괜찮은데 지금 너무 입기 좋은 흑청이랑 연청이랑 이거는 좋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전에도 한번 리뷰했었는데 핏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얘도 쿠폰으로 다 적용해보면 8만원대까지 떨어져서 거의 진짜 하나에 4만원? 가성비 되게 좋게 구매할 수 있는데, 라그랑지도 바지 이거 실물 봤던 거긴 하거든? 괜찮아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아르반도 이런 바람막이나 팬츠로 깔끔하게 잘 나오긴 하거든. 지금은 못 입을 수 있는데 이런 팬츠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있으면 계속 입는 디자인이라 와 50% 이상 꺾여 있구나. 거의 진짜 4만원꼴에 하나씩 살 수 있는 거라 아르반 요것도 되게 가성비 좋아 보이긴 한다. 어? 문선반팔도 이거 2팩 있네? 어 요거 지금 입기 되게 좋은데 핏이라던가 원단감도 되게 좋고 감성감성한데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거든? 2팩으로 하면 얘도 뭐 한 3만원, 4만원대 구매 가능하고 남자, 여자 같이 입을 수 있어. 요거도 좋은데요? 이게 좀 찾아보니까 2팩도 이쁜 게 많구나. 트래블 여기도 진짜 많이 입긴 하더라. 여기가 가성비 되게 좋게 구매할 수 있는 스웨트? 예쁜 거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2팩의 좀 단점이 그거잖아. 후드티 후드티 바지 바지 똑같은 걸 사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후드티랑 쭉티랑 같이 구성을 해놔서 쭉티 같은 거를 지금 사서 여름에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지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되게 큰데? 뭐 엘무드는 워낙 많이 달아서 이제 가성비로는 좀 많이 아시죠? 살짝 좀 무텐다드나 이런 데랑은 무슨 차이냐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핏이라던가 이런 게 좀 깔끔해. 어느 정도는 결 잡혀있는 걸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엘무드도 되게 좋아요. 제로도 가성비로 유명하죠. 와이드 스웨트팬츠라고 하고요. 있으면은 워낙 잘 입는 기본 아닌가? 마실 나갈 때 입어도 되고 검정색은 살짝 조금 또 슬랙스 느낌도 있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아이템군이라 제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어? 후어 반팔도 2팩이긴 한데 후어 반팔 진짜 괜찮거든? 핏도 되게 깔끔하고 가성비 쪽으로도 되게 좋아서 기본으로 좀 오버핏 살 사람들은 후어 잘 나오긴 해요. 이것도 있구나. 후알의 쿨 니트 카라랑 라운드 니트 세트 고를 수가 있네. 요거는 이것도 한번 광고 때 소개하긴 했었는데 후알의 이런 니트가 있으면 솔직히 너무 잘 입는 기본 디자인들이라 깔끔한 룩 입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포멀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라운드 입으면 되거든요. 니트 두 개에 59,000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.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후기 순으로 봤을 때는 저렴이 기본 느낌이 많았고 오히려 이걸 높은 가격 순으로 정리해버리니까 좀 살만한 예쁜 기본 아이템들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구성이 좀 알차게 더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디자인 들어간 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곤니치아 봉주로 좀 더 귀여운 게 많더라. 캐주얼하게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좀 가성비 있게 나와 있다 보니까 곤니치아 봉주로까지 같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. 투시도 이런 식으로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팩 구성돼 있어서 3개에 막 7만원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있거든? 하나에 27,000원 정도? 투시 치고는 좀 굉장히 가성비 좋은 편이긴 하죠. 스파오는 원플런 있을만한데 그냥 기본티 아 여긴 더 싸긴 한데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스파오가 퀄이 진짜 괜찮아. 단단하고 어 깡형인데요? 그래서 뭐해? 요거 말고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패키징이나 원플러스원 구성이 되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템들 공개해주시면 따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패키지로 해서 가성비로 좀 구매하기 좋을 만한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완전 가성비가 좀 베이스이긴 한데 아까 소개해드린 몇몇 아이템은 감성 있는 코디에도 충분히 스타일링하기 좋아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스타일링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안녕.